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하울 가져왔어요. 총 9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신사 부티크 측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협찬을 준 제품인데 액세서리 하울 썸네일에서 잠깐 얼굴을 비쳤거든요. 근데 무늬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유니크한 데님 소재의 메종 마르지엘라 키키 스티치 로퍼입니다. 개인적으로 탑이 플랫보다 요 스티치 바풀이 더 귀엽더라고요. 포인티드 토로 얄쌍하게 빠져서 유니크하고 세련된 매력이 있고요. 살짝 굽이 있어서 더 안정감이 있어요. 사실 블랙 컬러가 더 대중적이긴 한데 이 데님도 스타일링이 쉽답니다. 그냥 청바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바지는 어느 코디에나 다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보통 235에서 240 사이즈 신는데 뾰족코라 사이즈가 좀 타이트하돼서 아예 한 사이즈를 업해서 신었어요. 근데 크긴 크더라고요. 그래도 도톰한 양말과 함께 했더니 낙낙하게 잘 맞았습니다. 맨발이나 스타킹과 신으시려면 정 사이즈로, 저처럼 도톰한 니트 양말과 신으시려면 한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완전 뉴 신상 제품이 아니라 웬만한 직구 사이트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무신사 부티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최애 부츠 소개해드릴게요. 이자벨 마랑의 덴비 스웨이드 부츠입니다. 안감은 가죽 소재이고 겉감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워요. 뾰족한 모양의 앞코, 매력적인 딥그린 색상이 돋보여요. 이자벨 마랑 덴비 롱부츠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하다는 건데요. 롱부츠의 경우 처음 신었을 때 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덴비 부츠는 착용감도 좋고 종아리도 넉넉하니 여유가 있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웨스턴 스타일이라 보헤미안 무드를 느낄 수 있어요. 사이드에 이자벨 마랑만의 패널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 165cm 기준 무릎까지 오는 롱기장으로 아주 멋스럽게 신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완전 딱딱한 가죽 소재가 아니라 유연해서 더 좋았고요. 쿠바힐이라 안정감이 있고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38 사이즈 신었고요. 양말 신고도 잘 맞았어요. 이자벨 마랑은 프랑스 브랜드라 EU보다는 조금 더 작게 나와서 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게 좋아요. 저는 블랙 레더 색상도 소장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스웨이드 버전도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롱한 버터 색상의 질샌더 가방 소개해드릴게요. 매치스 패션에서 일정 금액 지원받아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질샌더 신세계 강남점 놀러갔을 때 색이 너무 영롱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매치스 패션에 가격대가 꽤 좋게 나와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드로우 스트링을 당기면 적당히 주름지는 디자인으로 데일리백으로 활용하기 좋답니다. 버터리한 컬러감에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고요. 복조리 같은 느낌이에요.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짧고 토트나 숄더백으로 매면 좋은데요. 사실 스트랩 길이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앞쪽에 질샌더 로고가 음각 처리되어 있고 안쪽에는 카드나 중요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미니 포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가죽이 부드러워서 무거운 걸 넣으면 쉐입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필수 아이템만 갖고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이 가방보다 하나 더 큰 사이즈인 미듐 사이즈도 탐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가방 같은 느낌이라 갖고 싶어요. 다음은 복조리백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만수르 가브리엘의 버킷백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도 진짜 오래전부터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화사하고 리치한 색감으로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핑크 색상의 가방이에요. 완전 매끈한 가죽이 아니고 사피아노 가죽처럼 살짝 입체감이 있어서 오염이나 스크래치에 강하답니다. 송아지 가죽 소재라 내구성도 있고 고급스러워요. 앞쪽 인그레이빙 만수르 가브리엘 로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드로우 스트링을 당겨서 원하는 핏으로 조절할 수 있답니다. 스트랩끈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은근 큰 크기로 수납력도 좋답니다.
핑크 계열의 코디와 톤온톤으로 매치해도 좋고 흰 티와 청바지에는 말해 뭐해요. 코트나 자켓에 크로스백으로 매면 귀엽더라고요. 토템의 연청 데님 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팝패치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허리 사이즈는 26으로 선택했고 인심 길이는 32입니다. 저는 항상 26, 32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살짝 루즈한 듯 하면서요. 하이웨이스트에 와이드로 퍼지는 플레어 진이고요. 연청 워싱이 돋보인답니다. 상세 설명에는 크롭 기장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는 절대 크롭 기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핏 너무 예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꺼내 입는 데님 진입니다. 연청 색상이고 바지 기장이 그렇게 짧지 않아서 코트를 입었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이 바지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장 유명한 라인인 트위스트 심진도 예쁘지만 와이드 핏 팬츠 하나 구매하시고 싶었던 분들은 요거 추천입니다. 그리고 토템 배럴진도 노리고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꼭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미지옥인 더 아웃넷에서 세 가지 바지를 샀는데 그중 첫 번째 바지 소개해드릴게요. 프레임의 르 크롭진입니다. 관부가세 포함해서 약 9에서 10만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크롭 기장의 부츠컷으로 떨어지는 킥플레어 진입니다. 프레임은 70년대 프랑스 여성들의 캐주얼하면서 적당히 갖춰 입은 듯한 스타일을 재해석한 브랜드이고요. 자연스러운 워싱 디테일이 매력적인 데님류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도 그 트렌드에 탑승하기 위해 구매해본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동일한 색상의 바지는 더 아웃넷에서는 품절이지만 다른 색상의 르크롭지는 더 아웃넷과 팝패치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팝패치가 가격이 조금 더 좋아요. 사이즈는 26으로 선택했고요. 하이라이즈라 배를 감싸주더라고요. 살짝 신축성이 있는 원단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밑단은 로우컷으로 살짝 물풀림이 있어서 내추럴해요. 곳곳에 워싱 디테일이 돋보이는 데님 팬츠입니다. 바지 자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다 가리는 롱코트보다는 자켓과 코디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미국 뉴욕 브랜드 레겐보온 도전해 봤는데요. 받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허리 26으로 신청했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29에서 30 사이즈가 왔어요. 분명히 사이즈 앤 핏에 fit true to size, take your normal size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26이 맞나요, 여러분? 왔을 때 몰카 당하는 기분? 방금 소개해드렸던 프레임 청바지랑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26인데 2-3인치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핏이랑 컬러감이 예뻐서 허리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레겐본 바지 사이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는 분 계세요? 그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게 모델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제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우선 핏은 플레어 진이고요. 미드라이즈인데 강제로 골반에 걸쳐 입어야 돼요. 허리 사이즈만 제외하면 딱 원하던 바지라서 방출은 안 하고 품고 있을게요. 약 1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이자벨 마랑 에뚜알의 코튼 캔버스 스트레이트 레그 팬츠입니다. 이거 가격 보고 뒤집어져서 바로 파워 결제했고요. 관부가세까지 1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파리 현지 매장에서 겨울 세일 들어갔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 더 만족했고요. 이 바지는 재질이 정말 좋아요. 톡톡한 코튼 캔버스 소재이고 한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입어줄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즈 컷으로 다리가 길고 슬림해 보인답니다. 뚝딱이로 오픈 클로징 할 수 있고요. 앞쪽에 두 개의 패치 포켓이 있고 뒤쪽에도 역시 포켓이 있습니다. 기장이 길어서 두 번 접어 입었고요. 이렇게 접어 입다가 나중에 기장 수선을 해도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컬러감의 팬츠가 흔하진 않잖아요. 이자벨 마랑 에뚜알만의 프렌치 시크 감성을 그대로 담은 바지입니다. 봄에는 그냥 방방한 니트나 가디건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36으로 했는데 낙낙합니다. 34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너무나도 경험해보고 싶었던 이자벨 마랑 에투알의 카이토 자켓 소개해드릴게요. 겉감은 버진울 100 소재로 제작되었고 안감 처리도 되어 있어서 정전기 걱정 없었어요. 어깨에 패드가 있고 원버튼이라 매니시한 느낌도 난답니다. 이자벨 마랑만의 감성이 담긴 체크 패턴이 돋보이고 자켓이지만 오버사이즈로 몸을 뽁딱하게 감싸서 하프코트 느낌도 나더라고요. 사이즈는 36으로 선택했고 보통 36 사이즈가 5에서 5 반인데 카이토는 루즈핏이라 힙을 덮는 기장이더라고요. 겨울에는 안에 껴입는 걸 좋아해서 스탠다드 핏보다는 요런 루즈한 핏이 더 끌리더라고요. 안에 니트나 가디건, 경량 패딩 입으면 한겨울에도 거뜬할 것 같은 느낌? 톤온톤으로 머플러나 니트웨어와 함께 하시면 완벽한 겨울룩이 완성된답니다. 이너 얇게 입고 오버핏 코트 걸쳐주셔도 좋아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린 체크 외에도 다양한 컬러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색감 천재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모든 아이템이 100만원이 넘지 않고 신상 아이템이 아니지만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저는 더 만족했답니다.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한번 구매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